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인트로에서도 보셔서 조금 감이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뭐 나무든 철이든 자물쇠든 이렇게 뭔가를 자르려고 했을 때 손으로 직접 자르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여기 보시면 뭔가 이제 굉장히 가볍고 한 손으로 잡기도 용이하고 뭔가를 막 잘 자를 수 있을 법한 충전 미니 컷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스탠리 제품이고요. 모델은 SCR12SK2K라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제 충전이다 보니까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가 1kg 정도가 조금 못 미치는 무게다 보니까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도 적은데 과연 이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봐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컷소라는 게 이렇게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미니 컷소라는 제품군이 있고요. 이제 이 제품보다 좀 많이 큰 두 손으로 파지하는 제품군이 이렇게 따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한 손 미니 컷소의 작동 방식도 맨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재를 톱질하듯이 자를 수 있는 기계거든요.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나무 그리고 철을 잘라보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잘라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모재를 나무도 잘라보고 그리고 철재도 잘라보면서 어떻게 잘리는지 또 모습에 또 초점을 잡아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라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이게 무게가 근데 진짜 한 1kg 정도밖에 안 돼서 잡았을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날을 장착하는 방법도 원터치 방식이라서 이렇게 끼우기도 간단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 각목을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자, 한번 더 잘라볼게요. 와, 진짜 쉽게 잘리는데. 자, 한 번만 더 잘라볼게요. 자, 이 정도 나무를 잘라봤을 때는 너무 손쉽게 잘려서 제가 나무를 좀 더 굵은 걸로 바꿔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름이 거의 한 10cm에 가까운 굵은 나무인데요. 이게 잘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장착을 하고 한번 잘라보는 모습을 보여봐 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와 진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긴데요. 이 정도 굵기가 잘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한번 잘라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니다. 나무는 잘라봤는데요. 이제 바로 이어서 철재도 잘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잘리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게 지금 2분의 1짜리 앙카 볼트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를 한번 잘라보고 잘 잘리면 이거보다 더 굵은 볼트도 잘라볼게요. 일단 2분의 1짜리 앙카 볼트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나무를 자를 때는 컷소 날이 이 간격이 덤성덤성 넓은 목재용 날을 썼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르려고 하는 모재가 철이다 보니까 보시면 촘촘하게 메탈용 컷소 날로 바꿔 끼우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 모재에 따라서 컷소 날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장착을 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제 100원짜리 동전 굵기만한 볼트를 한번 잘라볼게요. 야, 이게 진짜 잘릴지 모르겠는데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진짜 어느 정도 좀 들어가다가 이게 계속 아무래도 너무 굵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려서 멈춰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나무 모재 얇은 거 굵은 거 그리고 철제 모재 볼트 얇은 거 굵은 거 모두 잘라봤는데요. 이제 잘라보는 모습은 여기서 마치고 스튜디오로 가서 제가 또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직접 잘라보고 들어왔는데요. 일단 나무는 지름이 10cm보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뭐 2cm, 3cm, 4cm, 5cm, 6cm 뭐 등등 나무를 자를 때는 굉장히 그래도 쉽게 잘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철을 잘라봤을 때는 2분의 1안카의 몸체의 굵기가 대략 13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3mm라는 굵기의 철제를 잘랐을 때는 조금은 버거웠으나 잘렸고요. 이제 동전 굵기만한 볼트를 잘랐을 때는 뭔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잘리는데 조금 버거워졌고 그리고 멈춰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이 쓸 수 있는 이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라는 거를 제가 시연하는 모습을 보심으로 인해서 좀 아시게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뭔가 다 자를 수 있고 뭔가 전문가적이고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웬만하게 이제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가지를 칠 때 제가 영상을 올렸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충전 가위들도 있는데, 충전 가위의 보통 최대 능력이 3.5cm까지 자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충전 가위로 버겁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몇 개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자르기 위해서 톱질을 하려니까 팔이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또 엔진톱을 사려니까 뭔가 좀 너무 거창하고 만지기 어렵고 보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면, 전문가용 컷소는 아니에요. 이 컷소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철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 막 잘라내야 되는 상황에 닥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구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 컷소고 10.8V다 보니까 그만한 성능은 안 나오지만 이제 제가 쓰이는 용도라든가 쓰여지는 범위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하드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카드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지금 몸체 하나, 그리고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나를 교체하는 방식이 렌즈로 풀어서 나를 빼고 다시 그 풀렸는 상태에서 나를 꽂고 렌즈로 쪼아서 써야 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컷소들은 원터치 방식입니다. 원터치 방식 어떤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동그라미 요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꼽을 때도 이 왼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꽂고 놓으면 끝이거든요. 나를 교환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단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금액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제가 2020년 1월 31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진도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제가 방금 검색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최저가가 배터리 두 개 들어있는 풀세트 기준 109,000원 형성됐어요. 109,000원으로 보이시죠? 자, 이제 제가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네이버에 지금 최저가를 검색하면은 대략 109,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세트가. 근데 109,000원에 이 정도 세트면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지만 너무 괜찮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근데 이제 항상 스탠리 제품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영상을 찍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너무 괜찮았는데, 영상을 찍고 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댓글에 왜 저 가격이 아닌데 저 가격이라고 말을 해놓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 네이버 창을 켜서 최저가를 보여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몸체, 하드케이스 이렇게 구성으로 이 정도 성능이면은 정말로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밖에 아까 전에 나가서 두세 시간 정도 계속 작업을 해봤어요.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타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잔여량 표시가 없었어요. 이게 쓰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두세 시간 써보니까 어느 정도 배터리가 다 소모되고 나면은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시점에 충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 거지, 뭐 다른 브랜드들처럼 이렇게 배터리 잔여량 표시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요즘은 작업할 때 편하게 작업되는 이 앞쪽에 LED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근데 이제 LED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1.5A입니다. 1.5A, 10.8V에 1.5A인데 이게 충전 드릴이나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나마 1.5A라도 조금 괜찮아요. 무리한 작업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렇게 컷소라든가 그라인더라든가 이런 제품군들은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서 뭔가를 자르고 이렇게 갈아내야 될 때 기계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크더라도 빨리 소모가 되는데 1.5A 배터리라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짧아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용량의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부하가 그렇게 받지 않는 얇은 나무를 자를 때는 배터리 하나로 한 30분 정도도 계속 연속 작업이 가능했고요. 근데 반대로 마지막에 이제 2분의 1짜리 앙카 볼트를 잘랐을 때 13mm 철제 모재의 볼트를 잘랐을 때는 한 2컷, 3컷 자를 때쯤 되니까 힘이 없어지면서 배터리 소모량을 급격하게 사용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르려고 하는 모재 그리고 내가 자르려고 하는 모재랑 이 컷소날이 부딪혔을 때 부하가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10.8V 콤보 세트를 설명드렸던 그 제품과 배터리랑 모든 게 호환이 되거든요. 혹시나 이제 스탠리 10.8V 제품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또 몸체만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몸체만도. 몸체만은 또 한 5, 6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몸체만 구매하셔서 사용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내가 지금 오늘 공급을 할 영상을 봤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냥 가정에서 가지를 한 번씩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얇은 철 같은 것도 한 번씩 잘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공구가 좋을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전문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컷소를 쓰실 때요 굉장히 조금 사소하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은 게 이 배터리가 장착되는 상황에서 나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눌러버리면 이게 왕복 운동을 해버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꼭 나를 교체하실 때는 배터리를 분해하신 다음에 나를 교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컷소날은 꼭 자기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모재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컷소날은 달라져야 되고요. 뭐 나무를 자를 때는 여기 보시면 우드 이렇게 나무 전용 컷소날을 쓰시는 게 맞고요. 혹시나 뭐 철이나 금속류를 자를 때는 이렇게 뭐 메탈 컷소날을 쓰시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컷소날에 보면은 TPI라고 적혀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6TPI, 여기는 18TPI 이런 식으로 TPI가 대부분의 컷소날에 적혀있는데 TPI는 TPI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려지는 속도는 낮아요. 근데 잘리고 났을 때의 단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반대로 TPI의 숫자가 낮으면 잘리는 속도는 빠르고 잘리고 났을 때 단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편에도 좀 더 괜찮고 뭐 참신하고 도움이 될 법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